이단 단체들 중에는 대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이름과 공식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단 사이비 예방의 첫 걸음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단 단체의 공식 명칭과 유관 기관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만희 씨를 시대의 구원자로 믿는 신천지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성범죄자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JMS는 기독교 복음선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흔히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단체가 있는데요. 구원파는 한 단체도 아니고 공식 명칭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구원에 대한 교리가 잘못되었다 하여 붙은 별칭이 구원파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회자된 유병언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언 구원파에서 이탈해 새로운 세력을 형성한 이호한 구원파는 생명의 말씀 선교회 혹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와는 독자적인 박옥수 구원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박옥수 구원파는 다양한 유관기관을 운영하는데요. IYF, 국제마인드교육원 등이 대표적이고 맘키움, 마모니, 맘드림이라는 이름의 공동육아 커뮤니티를 구성해 국제마인드교육원 강사를 초빙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CLF라는 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보존학회는 개혁성경은 사탄이 변개했고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유일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성경침례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바꿔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는데요.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통일교를 번갈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하늘부모님교단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드카프라는 대학교 동아리도 운영하고 있죠. 변승우의 큰믿음교회는 메태전 사랑하는 교회로 이름을 바꿔 활동 중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활동하는 이단들 역시 공식 명칭을 정확하게 알면 좋습니다.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안식교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동방번개는 전능하신 하나님교회와 동방번개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불건전한 단체가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칭으로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